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아클릭 국제교원의 강성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저번 주에는 가다를 배웠죠. 가다를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들 저번에 배웠던 게 다시 복습을 하자면은 가고 있어요, 갔어요, 갈 거예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갔어요 라는 의문문을 배웠죠. 자, 오늘 배울 것은 먹다를 배울 거예요. 먹다를 배울 건데, 여러분들 오늘도 저번처럼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볼까요? Let's go!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 먹다를 배울 거예요. 먹다, eat. 자,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배울 건데요. 자, 요것이 우리 한국어 문장이고요. 요게 우리 영어 문장인데요. 우리 한국은 저번에 배웠죠? 나는 I예요. 나는 피자는 피자.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eat. 자, 나는 피자를 먹고 있어요. 나는, 이거는 영어 스타일이죠? 나는 먹고 있어요. 피자를. 자, 피자를 먹고 있어요. 나는 먹고 있어요. 나는 피자를. 자, 우리 한국에는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요거를 다 사용이 가능해요. 요것이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히 저희가 한국에서 쓰는 거는 요거가 제일 퍼펙트하다. 나는 피자를 먹고 있어요. 자, 영어를 볼까요? I am pizza eating. I am eating pizza. Pizza eating I am. Eating I am pizza. 자, 우리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만 가능하죠? 요거 하나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요거하고 요거는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요거를 사용하고 영어는 요거를 사용한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엔 나는 피자를 먹고 있어요지만 영어 같은 경우엔 나는 요 먹고 있어요가 요 중간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피자가 맨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피자를 먹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여러분들 항상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항상 외워야 될 게 뭐냐면 현재 present, past, future, negative, question. 요거를 항상 외우라 그랬죠? 현재, 과거, 미래, 부정문, 의문문. 현재, 과거, 미래, 부정문, 의문문. 자, 현재 같은 경우는 먹고 있어요. I'm eating. 먹고 있어요. I'm eating. 과거,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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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래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I'm going to eat it. Eat it. 자, 먹을 거예요. 자, 부정문. 자,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어요도 되고, 안 먹었어요도 됩니다. 자, 의문문.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먹고 있어요. 먹었어요. 먹을 거예요. 먹지 않았어요. 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재, 과거, 미래, 부정문, 의문문을 외우시면 되고요. Next. 자, speaking training, step 1이에요. 자, 요거는 말하기 훈련 1단계인데, 어떻게, beginner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은, 여기 한국은 나는 하고 저는 사용을 해도 돼요. 나는, 저는. 자, 나는 먹고 있어요. 민호는 먹었어요. 선생님은 먹을 거예요. 저는 먹지 않았어요. 나는 안 먹었어요. 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먹을 거예요. 라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외워야 되겠죠. 나는, 민호는, 이름 같은 거, 선생님은, 저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집, at home, to school, 학교, 그 다음에 민호, 그 다음에 선생님은, 민호, 학교에, 집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외워야지 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을 몇 번 하냐면, 요거를 한 세 번에 계속, 리핏 해주시면 돼요. 나는 먹고 있어요. 나는 먹었어요. 민호는 먹을 거예요. 저는
먹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리핏 계속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배운 거에 대해서, 요 배운 거에 대해서, question or answer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연 씨는 이름이죠? 지연 씨는 점심 먹었어요? 의문 question. 먹었어요? 과거. 지연 씨는 점심 먹었어요? 라고 했죠? 지연 have to had lunch 라고 했죠? 먹었어요? 먹었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면, 네, 네, yes 라고 하죠? 네, 먹었어요. 이건 아까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과거. I ate it. 자, 과거형이에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퀘스천이 우리가 first가 들어오면은 여러분들도 answer도 first가 들어가야 되는 과거형이. 그래서 먹었어요. 네, 저는 먹었어요. It's not. 나는 안 먹었어. No. 아니요. 저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기 배웠죠? 안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먹었어요. Or 아니요, 안 먹었어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연 씨는 점심을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Or 아니요, 안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answer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민호 씨는 저녁을 먹을 거예요. 자, 저녁 means dinner, okay? 그 다음에 먹을 거예요. Future죠? Future고요. So, 민호 씨는 저녁을 먹을 거예요. 네, 먹을 거예요. Or, 아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안 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요거는 틀린 답이고, 안 먹을 거예요. Or, 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next. 자, speaking training step 2인데, 말하기 훈련 2단계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아까는 나는 먹고 있어야 했죠. 그러면 뭐 먹었니? What did you eat? 자, 뭐 먹었어? 라고 할 때, 여기 이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피자를, 한국 음식을, 이집트 음식을, 햄버거를, 점심을, 저녁을, 피자, Korean food, Egypt food, hamburger, have a lunch, dinner, 이거를 외워주셔야지 여러분들 문장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 피자를 먹고 있어요. 현재죠? 자, 민호는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선생님은 이집트 음식을 먹을 거예요. 저는 햄버거를 안 먹었어요. 선생님은 점심을 먹을 거예요 라고 하죠. 먹을 거예요 라고 하면 의문문, 현재, 과거, 미래, 부정문, 의문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거를 다른 음식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얀마 푸드 아니면 뭐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장만 단어들만 바꿔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뭘로 먹었냐, 뭐 먹었냐 라고 할 때 저는 피자를 먹었어요. 먹었어요. 과거형이죠. 선생님은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라고 하면 의문문이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거냐 아니면 답을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여기에 대한 그 문장을 가지고 퀘스천하고 답변을 갖다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연 씨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지연, what are you eating right now? 지금 뭐 먹고 있어요? 현재죠? 현재,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라고 했죠, 현재. 자, 그죠? 그럼 저는 지금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자, 지연 씨,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저는 지금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자, 요것도 배운 거죠? 저는 지금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현재죠?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자, 우리 어저께,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라고 했을 경우에는 right now는 지금이라고 들어가야 되고 fast는 어제, 저번 주, 저저번 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 future는 내일 아니면 next week 아니면 next month 다음 주 다음 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현 씨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저는 지금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라고 하면 되고요. 자, 민호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저녁에 저녁 디너 뭐 what 무엇을 그죠? 그래서 민호 what are you going to eat for dinner 라고 해야죠. 저녁을 위해서 뭐 먹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uture 그래서 저는 저녁에 피자를 먹을 거예요. 피자를 먹을 거예요. 자, 요거는 질문하고 답변 똑같죠. 저녁에 저는 저녁에 그죠? 피자를 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어디서 먹어? 어디서? Where do you eat? 어디서 먹어? Place. 어디예요? 어디서 먹는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집에서 피자를 먹고 있어요. 그죠? 민호는 친구 집에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선생님은 식당에서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선생님은 엄마 집에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꼭 외워야 될 게 집에서 at home, 친구 집에서 at friend's house, 그 다음에 at school, 학교에서 식당에서 레스토랑, 그 다음에 어머니 집에서 at my house. 자, 요런 것들 외워야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문장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 여기는 place, 장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식, food,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음식이. 피자, 한국 음식, 미얀마 음식, 뭐, 스테이크,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짜장면. So, do you like the Korean food? So Korean food is very nice, very famous Korean food.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말하기 3단계를 한번 갔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넘어갈게요. 자, 요거를 가지고 question or answer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질문과 답변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싸이님 어디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어디 mean is where. So where are you going to eat dinner? 자, 저녁 어디서 먹을 거예요? 라고 했죠? 싸이님 어디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집에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또 집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집에 엄마 집에서 아니면 아빠 집에서 father house. boyfriend house, girlfriend house, 뭐 friend house,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친구 집에서, 아빠 집에서 저녁을 또 바꿔주면 되겠죠? 저녁, dinner, lunch, 점심, 오케이? 그다음에 아침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싸이님 어디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저는 집에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다음. 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은수님 누구랑 뭐 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죠? 누구랑 뭐 먹고 있어요? 아주 누구랑 누구 is who? So who are you eating and where are you eating? 자, 누구랑 뭐 먹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죠. 은수님 누구랑 뭐 먹고 있어요? 현재죠? 그럼 여러분들 answer도 현재로 해줘야 됩니다. 저는 아빠랑 피자를 먹고 있어요. I'm eating pizza with my dad 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은수님 누구랑 뭐 먹고 있어요? 저는 아빠랑 피자를 먹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은수 who are you eating and where are you eating? I am eating pizza with my dad 라고 하죠. 그죠? 은수님 누구랑 뭐 먹고 있어요? 저는 아빠랑 피자를 먹고 있어요. 자, 누구랑 뭐 먹고 있니? 라고 하면 누구랑 뭐 먹고 있니? 라고 할 때 여기 보시면 아까 배웠던 거죠? 여기 배웠던 거. 이거 배웠던 거 보시면은 누구랑 그죠? 여기 누구랑 그죠? 여기 친구랑 남자친구랑
엄마랑 선생님이랑 아빠랑 엄마와 함께 or 아빠 엄마와 함께 엄마랑 it's the same, okay?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친구랑 남자친구랑 엄마랑 선생님이랑 아빠랑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친구랑 남자친구랑 엄마와 함께 선생님이랑 아빠랑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친구랑 피자를 먹고 있어요. 자, 민호는 남자친구랑 한국 음식을 먹고 있어요. 선생님은 엄마와 함께 이집트 음식을 먹을 거예요. 선생님은 아빠랑 점심을 먹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먹지 않았어요. 나는 안 먹었어요. 나는 햄버거를 안 먹었어요. 나는 선생님은 점심을 먹지 않았어요. 자, 넥스트. 보시면은 자, 여기 또 질문이 있죠. 자, 혜수야 저녁 누구랑 먹었어? 자, 먹었어는 반말이죠. 반말. 반말 means we Korean speaking is two style. 반말 or 존댓말. 반말 means your younger brother, your girlfriend, your boyfriend, your good friend. But 존댓말 is different. Your old people, your dad, your mom. So old people, you say, okay? So 자, 이거는 반말이니까 혜수님 저녁에 저녁 혜수야 저녁 누구랑 먹었어? 혜수야 저녁 누구랑 먹었어? 먹었어? 이제 여기에다가 이게 요자리 붙으면 존댓말이죠. 하지만 요자가 없으면 먹었어라고 해가지고 반말이죠. 선생님이랑 햄버거를 먹었어라고 하면 답변이 되겠죠? 자, 혜수야 저녁 누구랑 먹었어? 선생님이랑 햄버거를 먹었어 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넥스트. 자,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먹다 가지고선 저희가 공부를 해봤는데 어때, 어려웠나요? 절대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코리아클릭에서 우리 여러분들 한국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한국인처럼 똑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리아클릭 에듀케이션 센터 강성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